이사 임동 호텔시업 대장 지정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에다 마찬가지거든요.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한 곳에 모여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협조한 관계로 많이 모시겠습니다. 국민의동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 2022 호텔시 회원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내외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을 내셔 먼 길 어려운 걸음 해주신 경기도 협의 임기선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참석해주신 김영선 수석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권기성 복지부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유철주의 연예회 없으신 백영현 포천시장님 함께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또 시민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가시는 서가석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의회 우리 문축식 의원님 바쁘셔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직전 회장님이신 조두행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신데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 따뜻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서강동의 구성단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호천시 협의회 이덕순 감사님을 비롯하여 영광의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민운동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 호천시 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산 사회, 건강한 국가와 국민 정신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14개 읍면동 위원장님과 600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뵐 수 있게 되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금처럼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호천시 협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 임의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건강하시고 모든 일 뜻대로 잘 되시기 바라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회사를 해주신 지정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바르게 살기 운동 경기도 협의회 회장 임기선님께서 격려서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교순 여정회장님을 비롯해 여정회장님 또 이한근 수석회장을 비롯해 모든 회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는데 지정욱 회장님께서 언제 왔느냐 또 언제 오느냐 몇 번씩 전화가 왔어요. 오늘 행사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한주하고
기도를 그래서 포천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지정옥 회장님의 열과 성의가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혁이 현관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빨리 오지는 거야. 그래서 지정옥 회장님 또 교대 직전 회장님 그 다음에 이하수석 회장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또 이렇게 맞이한 일은 내 경기도 비밀기 시골에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여기를 보면 포천을 보면 뭐가 푸른 느낌이 들어요. 교대 회장님도 열심히 다녀주셨지만 우리 지경옥 회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그리고 수석 의장님, 여성 회장 사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저 옛날에 계속 하시는 사무국장님이시죠. 그분도 너무 또 친절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 이 모든 사람들이 사이가 좋아요. 그거 하나만 보면 다 잘 될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네. 이분들이 서로 사이가 좋은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회원데이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그냥 기를 팍 받아가야 돼. 그냥 힘을, 힘이 솟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봉사하고,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러면 사업은 다 된 거야, 다 된 거야. 서로 힘이 합치면서 하자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자는데 한쪽에서 아, 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 아, 저거 왜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다 그러면 이게 삐걱삐걱 돼서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사이가 좋으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그 고생을 드리니까, 우리 회장님한테도 힘차게 박수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동현 회장님한테도 직전 회장님도 그동안에 계속 아프고 우리 사모님도 아프신데도 여기 나오셨어요. 좀 위로 차원에서 힘찬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도동현 회장님하고 지정 조동현 회장님을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지정호 회장님은 부드럽고 친절해요. 그러면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석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가장 많았어요. 예,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를 매우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우리 포토지 협의에서는 방역활동하고 또 확산방지하고 또 기부금도 전달해주고 허언운동하고 또 농촌 유선 돕기도 했고 우리가 기업 경제가 어려워서 판별도 있죠. 기업 경제가 살아야 우리 동네가 삽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그 다음에 골목상권 팔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강원도 경상도 산불 났을 때 그 이재민들 얼마나 고생이 추운데 떨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금도 내줍니다. 또 우리가 바다에 지금 오유 이게 뭐죠? 공장에서 버린 그 나쁜 그 공장 폐수가 또 우리가 하고 버린 쓰레기가 장마만 되면 다 바다로 내려가요. 그래서 바닷고기가 오염이 돼서 중금속에 오염된 걸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오염되면 그게 우리가 먹으면 병이 돼요. 그래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지침 여기 나왔냐. 그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구가 기후 변화로 또 기후가 이상기후로 기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태풍이 와도 조금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 큰 태풍이 와서 박살을 해요. 그 인명피해, 자단피해, 홍수가 나도 문제는 조금 보다 말았는데 지금 쏟아져 확 쓸어가. 이게 다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막 심해. 그래서 뭐 그냥 먹는 게 없어. 도루병, 광우병, 뭐 대리, 코로나, 무슨 대리 아프리카 열풍 뭐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 바람 부는 건 과일이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 이래서 우리가 파리에서 20개 정상들이 모여서 규 협업식을 했네요.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태우러. 그래서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르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나라 사랑, 뭐 이웃 사랑, 뭐 가정 사랑,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거 되게 많더라고. 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장 여기 포털지 협의 회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다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고생 많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고생 많았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어릴 적마다 우리 그 포털지 협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바르게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험운동을 펼쳐주시고 이렇게 복도를 해주셔서 저희한테는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실, 질서, 화합이 지켜지고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강영이 있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 회원님들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여기 귀한 걸음 해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해서 내 기민주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포토안시 협의회 회원 여러분, 올해 얼마 안 남았죠.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신 일마다 번창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의 행운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을 힘차게 이끌고 계신 우리 백영현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2022년 포천시 회원대회 개최를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회원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진영옥 회장님 또 박영태 사무장님이나 저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또 특히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의 산증인 조도행 전 회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먼 곳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우리 경기도 협의회 이기선 회장님 비롯하신 우리 경기도 관계 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이 자리는 우리 포천시의회 소가석 의장님도 함께 하시고 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 협의회는 국토대청결운동 또 하천 정화활동 신곡행사 또 농촌 봉사활동 등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셨습니다. 또한 국화사랑 국기사랑 등 애국심 향양을 위해 무궁화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광복 77주년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바도 있었습니다. 아, 이 외에도 3년여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전통 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또 친환경 추석 명절 장보기, 또 전통시장에서 등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 협의회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정직한 개인, 또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실천하며 우리 시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저 또한 품격 있는 인문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일천여 공직자는 다가오는 개면연에도 더 큰 포천을 이루어 시민들께 더 큰 행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첨단 산업 유치, 드론 산업 육성, 또한 청년 일자리 확보와 복지 지원 정책 등을 철저히 준비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공약상 실천을 통해 경제와 문화, 복지와 교육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바른 성장을 이루어가는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 포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에 대한 바르게 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소문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은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축사해 주신 시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시 의회의장 서거석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의장 서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으면서 2022년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지정호 회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여성회장님, 김 교수님, 여성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정 일정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대경현 시장님, 그리고 윤충신 도의 후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국민 정신 운동입니다.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기본이 바로선 사회를 이루는데 언제나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농촌 봉사활동부터 대청결 운동까지 이와 같이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포천시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의회에서도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더욱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대회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바르게살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언제나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해주신 소관장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문충식 도의원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139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는 문충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우리 바르게살기 우리 회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회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물론 오늘 회원대회 및 올해 한 해, 1년 동안 아쉬움이 열심히 이끌어 오신 우리 지정욱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님께 저도 감사드리고 멀리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찾아주신 임기선 우리 경기지구 협의회장님 또 감사드립니다. 바르게 살기. 저희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걸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가르쳐주신 게 기본을 잘 지켜라. 기본을 잘 지키면 모든 게 잘 된다. 운동도 공부도. 근데 그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아마 바르게 살기 여기 바르게 살기 운동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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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대한민국 3대 정신 운동 공부 중에 하나인 우리 바르게 살기가 정말 잘 돼야지 우리 포천시가 행복해지고 또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우리 포천시의 균형발전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에 도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나서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지 또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님을 모토로 삼고 있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고 그 시민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해주신 우리 윤주신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사하신 분 많은데 신원에서 양해드리고요. 또 양해드릴 말씀이 우리 백영일 시장님과 서거석 의장님 윤주신 도의원님께서 바쁘신 또 일정 때문에 먼저 일어나고 또 양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정미영 부회장님과 김진선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의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 협의회 젠 회원은 바른 사회 건설을 실천해 온 곳에 큰 자부심을 가지며 시민과 함께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위하여 창조적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 정신 운동을 선도하는 이론으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대 인격을 존중하고 품격 있는 따뜻한 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사회 통념과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 나눔과 배려,
배려로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 정신 함양에 솔선해 나간다. 2022년 12월 8일 바르게 살기 운동 고천시 협의회 회원 일동. 네, 큰 박수로 가주십시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단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후에 우리 2부 행사가 바로 진행되는데, 잠시만요. 우리 기념 촬영 하기 전에 우리 바르게 회가 먼저 좀 틀고, 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10선 뒤에 있는데요. 같이 일어나셔서, 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고천시협의회 화이팅으로.